기아 신형 마크 카니발 그리고 야 글로벤 어디 갔어? 안 하신대요. 안 붙이신대. 손님이 안 붙이신대? 네. 자 보조제동 등 한번 밟습니다. 놓고요. 자 추석 연휴 잘 보냈나요?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이렇게 예쁜 후석의 보조 제동등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투원입니다. 신PD님 추석 잘 보냈어요? 네. 뭐 했어요? 열심히 잤어요. 난 어제도 출근해서 계약 받았습니다. 놀 줄을 몰라가지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투원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 끝나고 이렇게 오늘 또 어김없이 첫 번째 출고 글로벤 하이리무진 오늘은 7인승의 ABP 컬러 차량 출고가 됩니다. 자 요즘에 카니발 하이브리드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이브리드 출고 시기는 대략 내년 6월 7월쯤 잡히고 있죠 신PD님. 그리고 차량 금액이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자, 우리 가족, 패밀리카로 유명한 카니발, 그리고 하이리무진,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니, 안 되니, 또 이런 설도 있는데요. 어쨌든 소중한 것은 순금보다 지금이라고 누가 멋있나? 지금이 당장 중요하죠. 자, 이렇게 패밀리카로 사용할 수 있는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7인승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장 쪽은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뭐 그냥 하이리무진 똑같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즉 서두에 보여드렸던 후석의 보조 제동등만 봐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하고 전혀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재질도 틀리죠, 심태님. 자, 재질이 철판 재질이 아니고 GFRP 재질이고 안쪽에는 러시아의 그 유명한 이솔랏 단열재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단열재의 역할은 물론 냄새 차단 기본이지만 단열 방음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자 외장 쪽에는 앞뒤 범퍼 없죠. 그냥 사이드 스텝만 맞죠.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반사 필름으로 했네요. 예, 비반사와 반사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자,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특장이기 때문에 선택할 부분이 많아요. 상당히. 맞죠? 자, 1열 쪽 열어보겠습니다. 늘 똑같아. 늘 영상이. 추석 지나고도 바뀐 게 없어. 자, 본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출고되지 않는 새들브라운 컬러를 선택했네요. 네.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코튼 베이지도 수용을 하지만 새들브라운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 뭐 그건 취향이니까 맞죠? 네. 자 1열 쪽 한번 살펴보면은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물론 필요 없다는 분도 있어요. 필요 없으면 마이너스 옵션 빼도 됩니다. 하지만 또 보조석 승차자가 장거리를 할 때 지루하지 않게 또 앞에서 컨트롤 후속 모니터와 연계되기 때문에 컨트롤 해줄 때 아주 유용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는 없는 옵션이죠.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본 차량은 새들브라운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시그니처 옵션이기 때문에 나파가죽 맞죠. 그리고 목 쿠션만 이 목 쿠션은 정말 대박입니다. 뭐 이미 50만 개 이상 판매되는 아투원 최초 제가 개발했습니다. 핸들은 순정이고 바닥 쪽에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후에는 라인 매트 아직 선택을 안 하셨네요. 오시면 바로 예, 여러 가지 라인 매트도 역시 취향 존중 원하시는 컬러 딱 어울리는 컬러를 깔 수가 있고 그 위에는 비싼 신발은 농담이죠. 자 1열 쪽은 거의 비슷해요. 예, 뭐 7인승이든 9인승이든 똑같습니다. 문제는 바로 2열 쪽이죠. 자 2열 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2열 쪽 가장 눈에 띄는 거 아무튼 글로벤 하이리무진 튜닝 했다 하면 뭐죠? 오드플러. 그쵸 요트 바닥이죠. 여는 순간 다 깜짝 놀래죠. 왜냐 다른 차량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리고 평탄함 및 그리고 실제 요트에 사용된 요트 바닥에 깔려 있는데 미끄럽지가 않아요. 실제 요트 뭐 발 이렇게 해도 이상하게 미끄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톤에서는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고 자주 강조를 했고 3세대 때부터 여지껏 하자가 없어요. 신PD님. 그리고 요트 바닥은 항상 예의상 신발을 벗고 사이즈대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7인승의 9인승보다 약간 커요. 시트가 신PD님. 그리고 7인승에 한 번도 안 앉아보신 분들을 대신해서 신체 조건은 키 173 몸무게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2열의 승차 모드 자 이 승차 모드와 또 조조석 쪽에 있는 승차 모드가 달라요. 7인승을 사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릴렉션은 말 그대로 릴렉션 돼야 돼. 즉 아무 생각 없이 편해야 돼요. 자 이렇게 릴렉션 모드를 미리 치워놨습니다. 예, 팔걸이 내려야 되고요. 와
아, 목 쿠션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목 쿠션 없으면 이런 또 이렇게 편안함이 구현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오 장거리 갈 때 왠지 VIP. 그리고 안전벨트는 자체 안전벨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를 아, 내려야 된다. 내릴 때 이 상태 내리려면 힘들죠. 그러면 본 버튼만 하나 딱 누르면 시트가 모두 원인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원인치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아, 길게 안 눌렀구나. 엉뚱한 거 눌렀습니다. 이런 실수를 아, 뒤쪽 버튼을 눌러야 원인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 원단은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가을 햇빛이 무섭습니다, 심표님. 네. 완벽 차단, 그리고 열기, 한기, 그리고 방음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 자,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합니다. 그리고 B2B로 카니발 관련 업체, 썬팅 업체라든가 신차 패키지 업체 직접 공급 받아서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마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많이 찾고 있어요.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드무진에 있는 이렇게 주름식 커튼은 아무리 펼쳐도 시야를 가리죠. 뭐 좋은 건 아니죠. 완벽 개방. 그죠? 그리고 완벽 차단 중요합니다. 자, 커튼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요. 자, 그리고 후속 쪽에 시트 쪽도 다시 설명해야 됩니다. 예, 왜냐 7인승 아, 2열의 어떤 릴렉션 시트가 있는 반면에 후속 쪽에도 이렇게 성인이 앉을 수 있는 시트가 있는데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올려주시고 앉으면은 성인은 한 명 충분해요. 어, 괜찮은데 무릎도 닿지 않고 예, 그래서 7인승 7명의 타도 충분합니다. 이런 모드는 또 조석 쪽은 아, 한쪽이 릴렉션 시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 모드라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등치가 적으면 이렇게 두 명이 앉을 수도 있는 버전이 되겠습니다. 9인승의 독립 시트와는 좀 다르죠. 하지만 후속 쪽에 또 뭔가가 있기 때문에 후속 쪽에도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아, 시트는 순정 시트 그대로입니다. 예, 오래 설명하면 안 돼요. 뭘 설명 나가주세요. 예, 하이루프 설명해야 됩니다. 심피디님. 예. 지금 시트 쪽을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착석을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아트원에서 자랑할 게 있죠. 뭐죠? 바로 하이루프. 계속 강조하지만 실제로 하이브리드 차량 하이루프 물론 아트원의 특장으로 제작자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연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예, 근데 그 시절이 뭐 아마 내년쯤 올 것 같은데 우선 카니발은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사는 차량이죠.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뭐 고급 승용차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가성비 좋은 카니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엉뚱한 소리 많이 했는데 하이루프 쪽 설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아트원 글로벤드 하이루프의 특징은 7개의 금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딱딱딱 맞추기 때문에 잡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잡소리 난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뭐 500대 이상 출고를 했는데 잡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사실 맞죠.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화려해요. 결코 너무 화려하진 않아요. 왜냐 너무 화려하면은 야간 운전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어차피 색상의 변화 그리고 밝기 조절이 다 가능한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아트원의 자랑이 있죠. 에어덕트 구조. 여름에는 정말 자랑 많이 했는데 뭐 제기 같은 거 되면 바람 슝슝슝 나오고 맞죠 심피디님? 정말이지 이 에어덕트 구조가 하이루프의 꽃입니다. 4개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이 중요하다는 건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맞죠 심피디님? 그리고 아트원의 또 자랑 아트원만의 자랑이 있는데 29인치 대형 QHD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연결하면은 바로 연결 끊기지 않고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실행을 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기타 가지고 다니면서 MR 다 있어요. 악보가 기타 악보가 진짜 어제 쇼츠에 한번 올렸는데 맞아, 맞아. 한번 확인해 보시와 봤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기본적으로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시간, 3시간 동안은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 아톤 글로벤 하이루프, 하이루프의 구성 요소 장점이라는 얘기죠. 예, 왜냐 매일 똑같은 차 설명하지만 사실은 처음 보시는 분들 깜짝 놀라십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주문했는데 뭐 기약이 없대요 출고 날짜가. 그러시는 분들이 아톤으로 계약을 많이 돌려주시고 있다는 사실도 왜냐 즉시 출고 차량 많이 있으니까요. 예, 자 오늘은 추석 연휴가 끝났는데 말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뒤로 후속에서 빨리 마무리해야 돼. 보시는 분들 지루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석에서 비칩니다. 후석에는 뭐죠? 처음에 얘기했던 보조 제동등이 라운드가 있고 튀어나와 있어요. 네.
네, 아래쪽 디자인을 맞춘 거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라운드가 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조 제동등 밟은 거 보셨죠? 되게 예뻐요. 야간에는 끝내줍니다.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반사, 기아 신형 마크, 카니발. 그리고 야, 글로벤 어디 갔어? 안 하신대요. 붙이신대. 손님이 안 붙이신대? 네. 아, 취향. 그것도 취향. 0422-8257-59. 예. 네, 좀 기분이 거시기 현대. 어쨌든 뭐 고객님의 취향 존중합니다. 네, 의무는 아니에요.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맞죠? 예. 그렇죠. 네, 향구 쪽 비춰 주시죠. 아트폰의 자랑. 역시 허니콤 블라인드. 예, 저희가 업체들, 협력업체에 모집 중에 있고요. 그리고 완벽 개방, 완벽 차단.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은 아무리 벌려도 시야가 확보가 안 돼요. 맞죠? 네. 옳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캠핑등 딱 내재되어 있어서 밤에 물건 찾을 때, 트렁크 정리할 때 이용하겠죠. 예, 아트폰 허니콤 블라인드 아마 가을에도 빛이 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나가고 있지만 직접 생산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상부 쪽 비춰주시죠. 후석 쪽에서도 이렇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랑 비교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1열에 2명, 그 다음에 2열에 일렉션 시트 2명, 그리고 수석 쪽에는 후석으로 밀린 상태, 그리고 3열에 이렇게 6대4 싱킹 분할 시트가 앞으로 이동된 상태, 그리고 조석 뒤쪽은 그대로 수납 상태. 마찬가지에도 수납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보죠. 수납 상태로 만드는 건 간단하게 당겨서 조금 당겨주고 넣어주면은 이렇게 넓은 적재 공간이 생깁니다. 물론 구인성보다 훨씬 넓은 적재 공간이죠. 네. 그래서 사업자가 없거나 버스 전용도로 탈 일이 별로 없는 분들, 패밀리카를 원하시면은 이렇게 7인승 가지고 있으면은 뭐 평소에 뭐 4명 탈 때는 일렉션 시트 부러울 게 없죠. 그리고 7명도 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짐도 이렇게 많이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차가 아무리 좋은 뭐예요, 신피디님?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7인승이든 9인승이든 지금 계약하면은 뭐 10개월, 10개월이면 뭐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하이브리드 나오겠죠. 맞죠? 예, 아트원에서는 선주문 차량들이 이미 신동에 많지는 않아요. 빨리 계약 주셔야 됩니다. 예, 물론 연휴가 끝나고 지금 계속 계약 들어오고 있거든요. 9인승 위주로 7인승도 아마 한 대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빨리 가져가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말 그대로 순금보다 소중한 것은 지금이다. 유명한 말 누가 했는데 아마도 카니발 사시는 분들 이 영상 참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한과이 끝나고 날씨가 상당히 좋은데요. 태풍이 또 하나 온다고 합니다. 방심하지 말고 각별히 주의 요청 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